이두 명의 멘탈 붕괴 대통령과 대통령, 이 둘이가 대한민국의 헤드를 차지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. 부끄러운 일이에요. 야, 108명 중에서 진짜 8명 발람표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게 얘네들의 큰 고민이에요. 사실 여러분들도 쫄릴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? 야, 108명 확실해? 확신할 수 있습니까? 까보기 전까지는 확신은 금물입니다. 실제로 10월 4일날 까보기 전까지, 야, 108석 중에서 한명 아니면 두 명만 반란이 있을 뿐, 특검 제의 표결 절대 불가능해! 이렇게 생각을, 정신 승리를 하고 싶지만 속으로 얼마나 찜찜합니까? 속으로 찜찜한 이유는 단한 가지. 저것들이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. 가령 김건희 특검에 걸릴 만한 사안이 없고 해병 특검에 걸릴 만한 사안이 없으면 캥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. 야, 108명 우리 편나 캥기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면 108명이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얘네들은 저것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캥기는 게 많잖아. 윤석열에는 02 800에 7빵 7070 이게 걸려. 야, 이거 씨바 진짜 8명 진짜 발람표 나면 진짜 골 때리는데. 김건희, 와,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내하고 우리 엄마하고 두명 말고 네명그돈 벌었는 애들 그 기소한다 그러면 나도 고스란히 따라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, 아이, 골 때리는데?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오빠는 오빠대로 02700에 800에 7070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, 다음에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JTBC에 검찰 수사 자료, 한국거래소 자료까지 통째로 다 넘어간 것 때문에 완전히 골 때리고 지금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겁니다. 환장해. 환장이야. 환장 안 해. 진짜 대환장 파티예요. 대환장 우리 영매가 이제 촉매가 다 떨어졌어. 촉매가 거의 다 됐어. 촉매가 다 떨어졌어, 영매에게. 마가리 됐어. 우야문 좋아. 김건희 몸을 감싸고 있던 귀신이 김건희에게서 안녕, 건희야. 슝. 나갔다고 하는 이소연님의